맞습니다. 또 누가 막 생일 챙겨줬다거나 뭐 이런 거 아, 없나? 또 아, 자기 그냥 아니, 얘기하라고 또. 궁금해서. 아니, 진짜 궁금해서. 딩딩 씨가 기프티콘으로 거하게 상품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니 저는 원래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받냐? 거의 현물이니까 이거는. 근데 원래 게스트분들한테 이렇게 쏘신다고. 그쵸,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모든 게스트분들 생일에 이제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보내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잖아요. 어느 백화점, 어느 백화점. 근데 이 그쵸. 백화점에 가장 그, 쓸게 쓸데가 많지.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영 씨, 제가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심야니까 사실 12시에 이렇게 핸드폰을 대충 보면 네. 생일인 분들이 항상 이렇게 떠 네. 있거든요. 근데 내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냥 내 네. 개인적인 의심. 네. 하영 씨가 제가 어제 12시에 봤을 땐 생일이 안떠 있었어. 생일이 안떠 있었어. 근데 자고 와, 일어나니까, 대박이다. 나 이거 자고 처음 봐, 이거 일어나니까 캐치한 사람. 갑자기 오하영이 생일이 떠 있는 와, 나 거야. 진짜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 사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이야. 했냐면, 얘가 생각보다 지금 생일 축하가 안 오니까 얘가 자기 생일을 오픈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와, 했거든. 진짜 나 이거 캐치한 사람 처음 봤어.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 아니, 왜냐면 진짜 나 소름 돋는다. 이거 처음, 이거 알아낸 사람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거 휴대폰 옮기면서 그게 없어졌나 봐요. 생일 그 생일. 12시 한 5분이 돼도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진짜? 나 이거 핸드폰 고장 난것 같다고 두번 정도 껐다 켰는데 그래도 안 떠요. 그래서 와이파이 고장 났다고 LTE 고장 났다고 했는데 남주 언니한테 전화가 12시 한 5분 조금 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아 축하해주려고 했지 하는데 알겠어 언니 너무 고마워요 하고 전화 끊고 한 20분까지 봤어요 12시 20분까지 이런 거 연연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100% 내가 생일 알람이 안돼 있다 무조건 안돼 있다 아 이거 사람들이 까먹을 수도 있지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안돼 있더라고요 근데 팬분들은 이제 축하를 다 12시에 타다닥 해주셨는데 완전 해주셨죠 개인적으로 연락이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옛날에는 막 12시 땡 하면은 막막 짜증 막 오잖아. 축하한다고 제가 너무 인생을 좁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살짝 되짚어보고 아 생일은 역시 알릴수록 좋은 거구나 그래 내가 아니 분명 아나 12시에 진짜 귀신이다 12시에 귀신 아니 없었는데. 진짜 와나 이거 캐치한 사람 처음 아, 봤다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12시가 되면 딱 보니까 아 누가 진짜 징하다 생일인가. 징해 근데 내가 아는 PD님이랑 아는 식당 사장님이 둘이 생일이 떠 있었어. 그래서 나 넘어가도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하영이 뜬 거야. 아 뭐야? 진짜 그거 보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야, 봤네 아주 이 녀석 아주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이거 아니 켰구만 생일 해가지고.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달라고 켰는데 내일 볼 달라고가 건데. 아니라 내 의심이 와 맞았구나. 나 진짜 소름 끼치네 이걸 아무도 그랬어.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새벽 4시까지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남주 언니 말고 아 그래서 그리고 저희 매니저 오빠 2명 아 이거 우리 멤버들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우리 맨날 붙어 있으니까 멤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여기 뜰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쥐고 잠들었어요 이제 8시쯤 되니까 울리더라고요 그걸 하고 회사 분들이랑 다 오셔서 아 이제야 내 생일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 사실 진짜 친한 지인들도 얘기를 안 하면 모르지. 몰라요 진짜 가족들 정도? 가족들도 사실 자고 일어나서 가족들도 하지. 안 왔다니까요? 자고 일어나서 하지, 근데 가족들도.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안 오고 친척들한테도 안 오고 우리 회사 멤버들한테도 안 와가지고 그래도 남주 씨가 제일 먼저 그래서 했네. 언니가 그러더라고. 인생에 자기 하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침에 언니들이 허겁지겁 어제 일찍 잤다고 단체 톡방에도 올리고 1166 그러더라고요. 님이 하영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진짜 이거를 캐치할 줄 몰라. 나는 아 그게 제가 그걸 킨게한 1시쯤이었나? 아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영아 축하해 그러니까 주시겠지 아침에 다들? 일어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 하영이가 생일이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그럴 줄 했겠다. 알았지 나는. 근데 나는 12시에 라디오를 하니까 봤지. 아 자고 일어났는데 징하다 징해. 오하영이 떠 있어서 아, 많이 선물을 받고 싶구나. 아저 선물은 괜찮아요. 선물은 상관없는데 문자 정도는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살짝 원하는 대로? 오한 20분? 한테 받았는데 그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제 하나도 주변 못 받았었으니까. 아 진짜 너무 그마저도 엄청 소중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알림 안 했으면 멤버들도 안 왔고 안 왔죠 안 왔죠. 언니들도 안 가족도 왔겠네? 안 왔어요 가족도. 언니들도 안 왔겠네? 안 왔죠 안 왔죠. 혼자 진짜 보냈겠네? 에.